나는 항상 탐스러운 입술을 바라봤다. 끼우 같은, 바로 그런 앵두 같은 입술을. 그래서 끼우를 찾는 여정을 떠나기로 했다. 내가 봐왔던 수많은 탐스러운 입술들. 의느님의 손으로 재탄생할 나의 필러 입술. 이제 앵두 같고 고윤정 같은 입술이 되는 것인가? 끼우를 향해서 나는 원장님께 내 입술을 보여드렸다. 마? 자, 입술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선생님, 네. 저 입술 고윤정처럼 되고 싶어요. 아주 앵두같이. 마? 그 고윤정이요? 네, 선생님이 아시는 그 고윤정이요. 여자라면 누구나 앵두 같은 입술을 말하지. 하지만 눈코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앵두가 아니라 자두가 돼버린다고. 일단 입술만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입술만 되면 짠 되면 완벽하니까. 윗입술이 조금 아랫입술에 비해서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윗입술 볼륨 자체를 좀 키울 거고요. 한번 웃어볼까요? 웃을 때 윗입술이 좀 말려 들어가는 편이어서 이 부분의 볼륨이 좀 커지면 이제 이빨에 걸리면서 조금 더 입술이 노출이 되면서 조금 더 커 보일 거예요. 가만히 웃지 말고 있어볼까요? 아랫입술 볼륨은 어떠세요? 크게 불만 없는데 지금보다 네. 조금 더 볼륨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눈, 코, 입의 조화? 눈도 좀 화려한 편이고 코도 조금 작지 않은 편이고 해서 입까지 너무 크면은 좀 너무 커 보일 수가 있어서 일단은 윗입술만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믿고 맡기겠습니다. 네. 꼭 고윤정으로 해주세요. 꼭 고윤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소위? 고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별은 안 되는 게 없군요. 자, 입술 닦을 거예요. 이게 원래 각을 해도 들어가는 거라서 그냥 삼키시면 되세요. 이 네, 되셨어요. 원장님, 네? 마취하는 거 많이 네. 아플까요? 많이 아프진 않은데 약간 좀 뻐근해요. 처음에 약 들어갈 때 좀 아프고 입술 따라 뭔가 따라서 쫙 퍼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눈 아래 꺼풀부터 윗입술 위까지 요만큼이 마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4살 아닌 느낌 들 거고요. 하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또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이제 먹거나 할 때 윗입술 씹을 수도 있거든요. 음료수 먹을 때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섹시한 입술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자, 따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경 마취하는 거고요. 예, 윗입술의 감각을 없애서 받으실 때 좀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신경 마취가 그렇게 아프다던데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정확한 지점을 잡아서 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놓으면 좀 덜 아파요. 근데 안 아프진 않아요. 근데 마취 주사 진짜 무서워했는데 전혀 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 아픔인데요? 제가 좀 잘해요. 저는 가끔 아파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진짜 좀 통증에 예민하고 엄살이 심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엉덩이 주사, 팔 주사의 5분의 1이라고 말할 정도면 네. 진짜 이거는 뭐 다 버틸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어요. 아니지, 이거지. 자,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선생님. 고윤정, 잊지 않으셨죠?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잊어 보시고요. 아, 힘내시고. 네, 되셨어요. 와!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네. 가운데 찌를 때 아프다고 하셨는데 네. 필러에 마취제가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 찌를수록 점점 안 아파졌어요. 아, 그렇죠. 처음에 꼭 찌를 때만 아프고 점점 그다음에? 찔러도 예. 그다지 아프지 않았어요. 네, 그 필러에 마취제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네. 이 정도면 네. 받을만 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예. 자, 지금 이제 시술 직후 사진인데 PD님께서 틴트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라고 하셔가지고 시술 전에도 틴트를 바르고 지금도 이렇게 바늘 들어간 데다가 디오덤을 붙인 채로 틴트를 좀 발랐어요. 보호해드려야 되니까. 네. 틴트
바르면 거의 뭐 죽은 사람 같다 그러셨지 않았어요? 틴트 안 바르면 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걸 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피디님 입술은 아랫입술은 충분히 도톰한데 윗입술이 좀 많이 얇았어요. 윗입술을 조금 더 채웠고요. 지금 좀 많이 부어있는 상태예요. 붓기 빠지면은 지금이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오늘은 그럼 아랫입술은 네. 안 하신 거죠? 아랫입술은 안 했어요. 충분히 볼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눈코가 좀 화려한 편이다 보니까 입까지 너무 이렇게 볼록해지면은 너무 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윗입술만 일단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윗입술은 전체적으로 볼륨을 좀 채웠고요. 그리고 역시 여자들은 요 볼록 나온 요 약간 새부리 같은 이 부분이 저 어렸을 때 이런 친구가 이게 자연스럽게 일으킨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요즘에 새부리 싫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긴 해요. 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거 뭘 여쭤보죠. 이거는 이런 취향은 그 환자분들한테 다 여쭤보고 이제 피디님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좀 늘고 그리고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까지 있는 이런 입술이 완성이 됐어요. 뀨 귀엽네요. 은은님 최고. 전 이제 뀨로 남자친구만 사귀면 되겠군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약간 입이 나와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위아래도 넓어졌지만 앞뒤로도 좀 넓어졌기 때문에 살짝 나와 보일 수 있는데 입술이 살짝 나와 보이는 거는 오히려 약간 어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입꼬리 올림술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피디님은 이미 입꼬리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입꼬리 쪽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혹시 뭐 입꼬리 쪽이 많이 처져 있거나 이제 입술이 많이 길어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해드리곤 해요. 피디님. 네? 아. 왜요? 혹시 제가 입술 예쁜 여자로 보이시나요? 아주 예뻐지셨는데 입술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아니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원래는 엄살을 진짜 많이 타는 예민하고 그런 타입인데요. 정말 오늘 마취할 때도 엉덩이 주사에 정말 5분의 1? 그 정도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참을만 했고요. 또 입술이 요 양옆에 필러 넣을 때는 지금 원장님이 필러 시술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느낌이 아예 안 났고 가운데는 처음에 한 땀 넣을 때는 따끔하고 아팠는데 필러에 마취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땀, 세 땀 넣을 때마다 점점 감각이 없어져서 이거 전혀 뭐 쫄 필요 없이 맞을만 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앵두 같은 입술을 갖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피디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되셨나요? 120% 만족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보다 조금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돼서 너무 만족합니다. 이야 아, 두 분이 오늘 되게 잔망스럽네요 모두. 그리고 지금은 부어가지고 약간 모양이 마음에 드실 텐데 한 달쯤 지나면 한 절반 정도 사라지니까 그때쯤 되면 와 내가 너무 조금 시작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예쁜 게 더 좋으니까 지금 정도로 약간 네, 네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원장님. 제 입술을 재탄생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절 맞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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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고. 제2의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훈훈하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이쁜 입술을 가지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 아 원장님 얼어가지고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포스트에 지금 눌리셔서. 네, 얼마 전에 입술 필러 하셨다고 이제 사실 저는 손님이 많으니까 환자분이 많으니까 다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입술 필러 하셨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가시면서 여전에 했다고. 네. 근데 지금 봐서는 입술 필러 할 사람 같진 않더라고요. 워낙 입술 필러는 좀 드라마틱한 면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고 예뻤고 사실 다른 부위는 우리가 좀 알아봐도 입술은 잘 못 알아보잖아요. 한 사람도 잘 몰라요. 우리가 시술해놓고도.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고 뭐 입술 필러가 필요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되게 역시 입술 필러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아랫입술 필러는 이제 좀 도톰하게 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뭐 아랫입술 필러도 이뻐지면 좋지만 윗입술 필러는 입술이 너무 얇아가지고 좀, 아, 좀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좀 하시는 게 경우가 많아가지고 효과가 일단 되게 만족도도 높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윗입술 얇으신 분들 확실히 좀 어려 보이는 면이 있어서 좋아요.